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겨울방학 특수조차 사라질 상황입니다. 강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짐 가방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가방은 여행객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지난주 부산역에서도 여행객 가방이 폭발물로 오인 신고됐습니다. 프랑스발 테러 여파로 폭발물 신고 소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우려로 항공 보안 단계가 높아지면서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쪽에도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가기는 가지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테러 여파로 지역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설은 최대 5일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지만 여행 예약률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자녀들과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여행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유럽 상품들을 많이들 예약을 하시는데 지금 예약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지금 예약률로 봐서는 이후에 3월달 이후에도 예약이 굉장히 좀 저조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취소했다 불이익을 받는 여행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약했던 부분들도 선제지변이랑 이런 거기 때문에 보장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배상을 받을 수 없었고요. 프랑스 테러 여파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